아침에 싸온 당근 김밥이랑 이거는 김치 볶음 김밥. 이게 다 풀어하시네요? 그렇게 크진 않네? 응. 풀어 자체는 하루만 잡아. 지도를 이쁘게 뒤는. 비흐쉐라드? 요새라더니 좀 걸어서 올라가야 되나 봐, 엄마. 커피반 맥주반이야. 나는 몰라요. 똑같은 거 주세요. 아니 그냥 모르니까 same one. 똑같은 거 달라고 줘서. 맥주 아마도 필스노 우르켈이 아닐까 싶긴 하다. 짠. 써. 아이고 써. 근데 거품이 진짜 부드러워. 좀 쓰지? 홍맥주만 마셔야지. 아. 아니 뜨겁지. 엄마 기침을 하면 무서워. 왜? 감기 걸릴까봐? 아플까봐.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한 달이 되게 긴 것 같았는데 또 송세같이 가지 않았어? 그런 것 같아. 혜정이 있는 동안 진짜 빨리 갔고 혜정이 가고 나서 엄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냐라고 하면서도 또 송세같이 갔다고. 이 하루가 길지는 않아. 하루 짧지. 매일매일 하루가 짧아. 매일매일 뭔가 하고 있으니까 색다른 걸. 아무것도 안 해도 짧아. 집에 잠만 자도 짧아. 물 바꿨어? 물 드릴까? 물? 간식 있어야지. 간식. 근데 맥주가 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마실만 하긴 하다. 체코는 원래 흑맥주가 유명한데. 엄마 증발한 줄 알았잖아. 내가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. 아니 안 왔어. 증발한 줄. 전화할 거면 전화기 들고 있었는데. 소원 빌어 소원.
소원 빌어야지. 소원 빌고 한마디도 하면 안 돼? 소원 빌고 한마디도 하면 안 돼? 진짜 많아. 중세시대 귀부인이 된 기분 어때? 지하자. 생각보다 비싸. 아니,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야. 예전에 작년에 폴란드 가서 샀을 때 엄마 1,2유로 정도 했거든? 한 3,000원대? 지금 저기 5,800원이면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. 그러네. 거의 배네. 그니까. 그래서 내가 그냥 독일에서 사는 게 더 싸면 독일에서 그냥 사겠다 이렇게 한 거야. 엄마 여기 불닭볶음면이랑 새우깡이랑. 이거 뭐야? 소라 아니야?
멕시코인데? 걸렸어. 사람 많아가지고. 작가의 작품이래. 알폰소 무하. 재밌는 게 뭔지 알아, 엄마? 이 밑에 뭔가 글씨가 써있잖아, 그치? 이 성의 스테인드글라스는 하나하나가 다 스폰을 받아서 막 제작이 된 거래. 그래서 스폰서가 써있는 거야. 아, 진짜 안 담긴 게 하나도. 어, 여기 어땠어, 엄마? 뭐랄까, 장엄했어. 장엄했어? 너무 관광지지, 그치? 사람 너무 많고 조용한 성당이 더 좋은 것 같고. 여기는 관광하러 온 거지. 육상하러 온 건 아니니까. 아침에 성당 하나 갔다 왔으면 됐지 뭐. 우린 이제 구왕궁을 보러 갈 거야. 왕관인데 별로 안 예뻐, 그쵸? 계단 가기 싫은 사람? 내가 왔던 궁전증이 제일 별로야. 여기는 귀족이 사는 것 같다고? 여기는 왕이 살지 않고 일반 부의 관리. 왕이 살았다는데? 부의 관리직이 살았던 곳 같아. 상수 씨가 제일 별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. 그러네. 상수 씨가 너무 화려하네. 영 별로야. 경고함에 중점을 두지 않았어. 화려함보다. 어, 3번 성당. 색깔이 좀 다르다, 그치? 성이 이르지, 바실리카. 바실리카가 성당이 아니야. 연기였을까? 없어, 진짜. 아니, 뭔 기계가 잔뜩 있어? 지하에서 작업하다가? 그런가 봐. 여기 동전을 던져놨네. 하나만 주워서 화장실 가고 싶다. 옛날처럼 되게 조그맣냐? 뒤에 주방 아니야? 부엌에 토끼가 있어?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보니까.
안 줄 알았어?